뜨뜨뜨. 아, 이야기했던 부분들 혹시 잘 정리해서 느낀 점 있으세요? 교양 수업에서도 몰랐던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았고, 아예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를 보고 바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잖아요. 저 사람의 배경은 내가 하나도 모르지만 뭔가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았고, 원래 그 학교를 다니거나 어떤 강의를 수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수업이 있는 게 너무 좋았고, 일단 수업 참여하면서 평소에 그냥 저 혼자 끄적이던 얘기를 입 밖으로 내고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는 게 너무 좋았고요. 수강하시는 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전문적으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느낌도 들고, 이렇게 프로그램 통해서 보고 나서는 아, 저기 되게 다양한 영화들이 있구나 하고, 아니면은 저희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처럼 뭔가 다 같이 장편 영화를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같은 게 있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,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면서 봤던 영화들을 막 그 플랫폼을 통해서 또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여기 강서 오랑에 와가지고 처음처럼 플랫폼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, 원래도 독립 영화나 단편 영화 같은 걸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일단 다들 이렇게 흩어져서 정보를 찾기도 어렵고 그랬는데, 이런 플랫폼이 있다는 걸 알아서 저는 많이 이용을 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플랫폼이나 독립 영화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여기 오면 무료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.